네, 먼저 러시아의 막심 토믈로브 선수가 준비를 하고 있습니다. 자, 재결승 경기는 결승 루트에서 약간의 변형을 주고요. 네. 루트 관찰 없이 바로 진행이 되겠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지금부터 혹시 네, 시청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면 오해를 하실 것 같은데요. 네, 막심 토밀로브 선수가 첫 번째 경기가 아니라 지금 재경기를 시작을 하려고 준비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로프를 다시 묶고 있는 모습이고요. 네, 전체적으로 경기장이 긴장감이 감돌고 있습니다. 네, 그렇죠. 네, 막심 선수와 박희용 선수한테 모든 시선이 집중되어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먼저 막심 선수가 경기를 할 텐데요. 네, 루트를 네, 바라보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뭐 별도의 뭐 루트 관찰 시간이 많이 주어지는 게 아니기 때문에 네, 막심 선수 네, 끝까지 네, 멀리서도 지금 꼭대기까지 어떻게 올라가야 될지 잠시 관찰을 했어요. 네, 재결승 경기는 루트 관찰이 따로 없습니다. 루트 세트가 바뀐 홀드만 설명을 해주겠고요. 막심 선수는 그 조언을 받고 재결승 경기에 임하게 되겠습니다. 네. 막신 선수 이제 재결승 경기 곧 시작합니다. 네, 시작했습니다. 네, 막신 선수 과연 막신 선수의 기록이 어떨지에 따라서 또 박희용 선수의 또 다음 기록이 기대가 되는데요. 막신 선수 이제 첫 번째 오버핸 구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네, 뭐 거침이 없죠. 네. 뭐 결승까지 무난하게 진출한 선수들이라 또 재결승 경기 임하는 자세도 뭐 거침없이 전진을 합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막심 선수. 해설자들은 또 이런 마음을 가지면 안 되는데 막심 선수가 좀 조금 올라가다가 내려왔으면 하는 바람이 있죠. 네, 아무래도 네, 그런 마음이 들 수밖에 없네요. 그 이후에 할 우리 박희용 선수가 어디까지 올라갈지 네. 물론 뭐 막심 선수보다 훨씬 많이 올라갔으면 하는 바람은 관중도 마찬가지겠지만 네. 또 저희 해설자 또한 한쪽 구석에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막심 선수 네, 클립을 성공을 했고요. 네, 아, 다음 홀드까지 가는데 파워가 대단합니다. 뭐 경기를 치른 지 뭐 얼마 되지 않았을 텐데도 불구하고 아주 힘차게 경기를 해 나가고 있는 모습입니다. 네, 막신 선수. 네, 피겨포. 네, 다음 오른손. 네, 고정을 했고요. 뭐 현재까지는 뭐 이렇다 할 실수 없이 잘 오르고 있는 막심 선수입니다. 이제 위쪽으로 상단부의 볼륨 보이고 있는데요. 자, 막심 선수. 네, 클립. 네, 성공했고요. 네, 막심 선수의 이 행동 하나하나가 굉장히 긴장이 되네요. 네, 그렇죠. 뭐 저도 해설자도 많은 시간 또 등반을 해봤지만 또 이렇게 긴장된 순간 처음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직접 등반하실 때보다 어떻게 더 긴장이 되십니까? 아, 그러면요. 좀 많이 됩니다. 네. 또 한편으로는 좀 손에 땀이 막 네. 쏟으면서도 네. 막심 선수가 좀 일찍 내려와 주길 또 한편으로는 고대하고 있죠. 네, 그렇습니다. 네, 막심 선수 이제 거의 뭐 상단부로 많이 진출을 한 상황이고요. 이제 트래버스 하면서 네, 아이스 캔디 구간으로 네, 진행을 할 텐데요. 네, 첫 번째 아이스 캔디에 아이스 툴 고정을 했고요. 아, 현재까지는 네, 뭐 힘이 넘치네요. 네, 막심 선수. 네, 뭐 표정도 뭐 거의 뭐 변화가 없고요. 네, 아직까지는 좋습니다. 네, 이제 두 번째 아이스 캔디를 눈앞에 두고 있는 가운데, 네, 중간에 있는 볼륨 구간을 먼저 지나쳐야겠죠? 네, 막심 선수. 네, 조심스럽게. 네, 첫 번째 아이스 캔디에서 이제 다음 구간까지 가야 되는데 막심 선수가 힘이 좀 많이 빠졌나 봅니다. 네. 결승 경기 때 이미 한번 진행을 했던 위치인데 재결승 경기에 좀 더 동작이 좀 부자연스러워지면서 전진이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네, 초반에는 좀 힘이 있는 동작으로 지금까지 돌파를 해왔는데 지금 약간 위기였어요. 네, 다리가 빠지는 상황이면 손에 데미지가 많이 오죠. 네, 그런데도 불구하고 코어의 힘이 대단해요. 네, 다시 네, 다리를 자리를 잡으면서
네,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선수는 이제 등반, 상향 등반하는 것보다 하향 등반이 더 힘이 많이 들어갑니다. 네, 그렇죠. 그 부분을 얼마만큼 잘 효과적으로 최적 분산하는에 따라서 승패가 결정되기도 하죠. 네, 그렇습니다. 두 번째 아이스 캔디에 고정을 한 상태로 네, 클립 성공을 했고요. 네, 막신 선수. 아, 지금 매달려 있는 상태로 좀 시간이 많이 지속되게 되면은 데미지가 가속이 될 텐데요. 네, 다음 구간 네, 진입을 했고요. 아, 몸이 좀 많이 흔들리는 거 보니까 데미지가 좀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런 것 같습니다. 뭐 막심 선수 또한 이제 금이냐 은이냐에 대한 갈림길에서 좀 부담감도 있겠죠. 네. 또한 또 전년도 우승자이기 때문에 더더욱 부담감이 있을 겁니다. 네. 차라리 우리 박희웅 선수가 마음이 더 편할 수도 있습니다. 네, 막심 선수는 사실 지금 랭킹 1위에 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불안감이 더 가중될 수밖에 없겠죠. 네, 막신 선수. 네, 다음 세 번째 아이스 캔디. 네, 진입을 했는데 아, 몸이 네. 많이 움직여요. 네, 몸이 많이 흔들리고 있습니다. 네. 네, 아직까지 뭐 경기장에는 비가 많이 내리고 있고요. 네, 막신 선수. 네, 끝까지 최선을 다하고 있습니다. 네, 세 번째 아이스 캔디. 아, 지금 상체에 힘이 많이 들어가 있어요. 네, 막신 선수. 네, 펌핑을 세차게 네, 풀어주는데요. 네, 부담이 많이 되고 있다는 뜻이겠죠. 네, 그렇죠. 그만큼 긴장도 많이 되고 또 부담감도 많이 있다라는 그 뜻일 겁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막신 선수 일단 아이스 캔디 구간을 벗어나긴 했는데 데미지가 많이 있는 걸로 봐서는 과연 얼마 동안 네, 버틸 수 있을지가 네, 문제입니다. 자, 어쨌든 우리 박희웅 선수 대단하죠. 그 추위가 제일 춥다라는 러시아 선수들과 네. 기량을 맞대고 재결승 경기까지 이렇게 온 자체가 박희웅 선수가 대단한 선수입니다. 네, 그렇습니다. 뭐 러시아 선수들이야말로 이 추위에 워낙 강하기 때문에 뭐 이런 날씨 속에서 경기를 하는 게 뭐 어렵지 않을 수도 있겠지만은 사실 이 박희웅 선수 추위를 많이 탄다고 들었어요. 네, 아이스 클라이머임에도 불구하고 추위를 많이 타는데 정말 대단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모든 거는 이제 훈련과 연습 그리고 이제 정신력 가지고 이겨내고 있겠죠. 네, 그렇습니다. 막신 선수 그래도 상당히 많이 진출했는데 아, 떨어졌네요. 이렇게 되면 지금 막심 토밀로브 선수의 기록이 11.31인데요. 네, 그렇습니다. 아, 이러면 좀 해볼 만하지 않나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박희웅 선수도 부담감을 털어버리고 그냥 편안하게 재결승 즐긴다는 생각으로 경기를 하면 좀 더 좀 좋은 성적이 나오지 않을까 기대됩니다. 네, 막신 선수 아이스 캔디가 이어지는 구간에서 조금 데미지를 많이 입었었고요. 그리고 나서도 그래도 잘 버티는가 싶었었는데 네, 그 구간을 벗어나면서 이제 다음 네, 구간으로 진행을 하면서 바로 추락을 했었는데요. 네, 막신 선수 네, 최선을 다했는데 조금 아쉬운 기록을 했습니다. 네, 바로 저 부분에서 네, 피겨 9으로 아, 가면서 네, 놓치고 네. 마는데요. 네, 팔에 펌핑이 많이 오면서 피겨 9 자세를 취하고 아이스 툴은 빠지진 않았지만 손 네. 자체 아귀 힘이 빠져서 추락을 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네, 막심 선수 다시 네, 벽면을 좀 보는 모습이었고요. 스스로 좀 많이 아쉬워하는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